되게 어설프네. 이렇게. 이렇게 이걸 가리긴 한데. 어, 됐나? 어. 이렇게. 됐어. 그럼 내가 소금이 얼굴. 됐어. 여러분 안녕. 하이. HI.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은 위아이 300일. 300 day. 자, 오늘 부서질 것 같아. V앱 벌써 300일 됐습니다. 네. 야. 인사 한번 드릴까? 그럴까요? 300일 기념 인사 한번 드릴까요? 예예 예. 예. 둘, 셋. 위앱 위앱 안녕하세요. 위앱입니다. 300. 벌써 300일. 300. 이거 블랙 팀 대 화이트 팀인가요, 지금? 어, 그러네. 여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아이스. 블랙. 블랙 여기 쿠킹놈 있어서 이김. 우린 그냥 이김. 맞아. 우리 여우 있어서 이김. 어, 여우가 이김. 여우는 내가 여우라서 내가 이김. 너 왜 여우야? 내가 용이니까 제일 쌤. 어, 그렇긴 하네. 나 용팀. 얘 검은 팀. 어, 젤스다. 잘했어. 여름엔 땀 뛰지. 아, 어쩌라는 거야, 300일에. 오케이, 검은 팀이 이긴 팀킬했어. 이번 세트 인정. 어, 좋지, 아, 인정. 진짜 뭐야. 저희가 활동이 끝나고도 단체 브이앱을 못해서 어, 그거 또 하는 겸 300일 또 축하하러 저희가 또 왔습니다. 우와. 둘이 잠깐만 뭐해? 뭐해? 둘이 뭐해? 자, 둘이 그러면 안 돼요. 대현이 형 표정 봐. 300일 축하 얘들아. 300일 축하. 해피 300일 내 해피 아이들. 300일. 아, 감사합니다. 우리 루아의 300일도 나중에 챙겨줘. 맞죠. 딱, 그렇죠. 짠. 요한이 너무 오랜만이다. 그런가요? 토끼 말랭이. 루아의 300일 축하해. 각자 요즘 근황을 한번 말해볼까요? 근황이요? 근황? 근황 토크? 어, 저랑, 네, 그렇지. 저부터 하면은, 그, 용화 형이랑 이제 동환 형, 236즈가 턱걸이를 구매해가지고 기계를, 딥스랑 턱걸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화가 또 그거 나 좀 늦게 시작했다고, 자기가 더 했다고. 충분히 거기까지 났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동환이 형이 다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정정해 줬다. 같이 만들었다 그랬어. 한 시간 걸렸다며, 저거. 아, 걸렸어. 저게, 아니, 생각보다 쪼이는 게, 그냥 육각렌치가 있으면은, 한 번에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그, 이렇게 해야 되니까. 돌렸다가 다시 맞춰서, 돌렸다가 맞아. 다시 맞춰서, 이렇게 해서. 제가 또 기획과 출신으로 이렇게 설계도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들었죠. 오케이, 이번 세트 우리 얘기했다. 그렇지. 아, 형 계속 줘. 아니, 너 같은 리더. 세트 같은 세트 아 같은 세트래. 같은 팀인데. 네, 또 자, 동환이 형. 저는 어 요새 어 보이스라는 드라마를 아주 열심히 챙겨 보고 있고요. 아, 드라마. 네, 그리고 뭐 꾸준히 대현이 형 괴롭히고 네, 있고요. 장난치고 있고. 네. 꾸준하더라고요. 네. 또 최근에는 어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는 건 좋지. 네, 누워 있었습니다. 또 유한이요? 저요? 네. 아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 아 상관없어요. 순차적, 네, 순차적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이제 학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네. 네 대볼리 전체 대볼 리딩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학교 다시 다니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다시 다. 아, 너 왜 이렇게 그 팀워크야? 네. 학교를 다시 다니게 이번에 조금 영광스러운 네. 다시 이제 재벌인데. 나 어릴 때도 학생 역할이었어? 아. 그러니까 세 번째 다니시는 아, 세 번째 네. 아, 세 번째 저 형 내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 전개가 겉만지 겉없지였어. 이게 겉만지 아, 겉만지 느낌이었는데 겉만지였어 흰색이. 아, 그 어쩐지 팀킬을 하더라. 야 진짜 겉만타고 했어? 진짜. 너 방금 겉만타고 했어? 형 겉만잖아. 형 겉만잖아. 연아 네가 나가라. 와! 네가 대표로 나가라. 나 근데 그 되게 네. 그거 하는 소리 들었어. 되게 기분 좋은 소리 들었어. 뭐 어떤 그 우리 네, 그 할아버지 응. 옆 네네네 박인환 선생님이신데 박인환 선생님이 나보고 고등학생이 오 좋은 칭찬인데 젊어 보이는 거 그쵸 그래서 응. 아 너 선배님한테 대왔습니다 아직 멀었다 또 석화 네? 석화 형은 쿠키 아버지 네 쿠키 열심히 잘 돌보고 있고 쿠키
병원 바래다주고 미용실 갔다 오고 산책도 시키고, 가고 산책하고 그냥 견생 살고 있었어요. 네, 용아. 저요? 저는 뭐 네, 되게 누워있었죠, 네. 거실에. 네. 자, 이렇게 근황 토크를 다 맞춰봤는데요. 네, 네. 너무 재밌었고 멤버들이 이런 근황이 네. 있었구나. 끊긴다는데? 진짜? 이 방이 잘 끊겼네. 다음부터 여기 사면 안 되겠다. 여기 좀 그것. 네. 그래 내가 형 뭘로 했어? 와이파이로 했어? 아 맞다, 나 와이파이 꺼버릴게 그럼. 아 와이파이를 아 1년에 100기가씩 쓰니까 한 50기가 1년에 100기가 이게 많이 아니야? 한 달에 1년에 100기가 엄청 안 쓰는 거예요? 한 달에 100기가요. 검소한 삶을 사는구나. 대현이 형의 근황 토크 한번 들어봅시다. 과연! 과연 대현이 형 무엇을 했을지. 둘, 셋! 엄청난 걸 보여줄걸? 저도 이제 작업은 빼고 작업을 빼면 작 다음? 요한이 살짝 밀어버리면 안 돼. 작업 아주 살짝만 밀면 돼. 작업을 빼면 작 다운. 요한이 뒤통수 봐. 가려버려. 그래서 뒤통수. 솔직히 무슨 사람? 저는 작업만 했나 봐요. 작업만 했어. 작업만 얘기하고 싶은데 그 촬영을 얘기 못 하니까. 그 촬영 왜 뭐 못 해? 그만. 촬영이 뭔데? 네네. 뭐 대현이 형 엄청난 걸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셨습니다. 용아 잘 안 보이는데 앞으로 나오래. 제가 찾아서 찾아가고 있는데 자리. 태국어 해주세요. 오늘 또 사디카. 오늘 또 팬사까지. 그러니까 팬사. 3집 아이덴티티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마무리 됐죠. 이제서야 그 3집 팬사까지 딱 마무리된. 다음 앨범 명이 뭔가요? 아이덴티티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아이덴티티가 될지 모르겠어. 아이덴티티 이제 리마인드로 해가지고. 아니 뭐 아이덴티티 끝난 줄 알았지. 근데 아이덴티티 리마리오는 어때? 리마리오요? 근데 아이덴티티가 끝났으니까 어른 덴티티가 이제 나와야 되지 않나? 그만. 아 나 가만히 잠깐 가려봐봐. 여기 왜 이렇게 덥냐? 내가 오케이. 네 좋습니다. 말 잘 듣겠습니다. 안 웃겨? 네. 네. 카드 좀 가려봐. 한 번 더. 언제 나오냐고. 아, 저도 보고 싶어요, 저희 위인전. 위인전 진짜 언제 나와? 그러니까 위인전이. 야, 찍은 게. 찍은 거 아셔? 한참. 저번에 누가 한참 말했어. 아, 그리고 그거 알아요? 그, 우리, 그, 뭐냐, 그, 용화. 뭐 용화밖에 말하고, 용화. 거기까지. 피스 코리아 오 피스 코리아 올림픽 화이팅! 화이팅! 피스 코리아 오에 올림픽 화이팅! 진짜 너무너무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용화가 너무 응원하고 있다. 용화가 특히 응원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 아니, 그것까지는 얘기했어. 용화가 욕했다고 이번에도. 저 팬분들이 커튼 좀 닫아달래요. 커튼이요? 조금 열려있는 게 불편하겠다고. 뭔지 알아. 아니 그 우리 기찻길에서 다 같이 이렇게 찍은 거 기억나요? 기찻길에서 아 기억나요. 그 카페 사장님께서 이제 그 즐거운 촬영이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 아 상관없어요. 그래 비슷한 류니까. 네 그래요. 저희도 너무 나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좋습니다. 기대돼. 은근 재밌어. 재밌어? 더 재밌을 걸 이번 시즌이. 이번 시즌 재밌지. 이번 레전드긴 해. 아 근데 사실 아 나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 게 나 빨리 사진 올리고 싶어. 아 그 사진들 진짜 예쁘게 찍었는데. 올려 그냥. 그냥 올릴까요? 컨펌 올리겠습니다. 이번 거 진짜 재밌지. 이번 거 좋아. 시즌 2가 재밌어 아니면 시즌 3가 재밌어? 난 사실 시즌 2를 찢었다고 생각했어. 용화 형이 슬링샷 하면서. 근데 더 재밌을 것 같아. 나는 시즌 용화 형이 이해한 게 맞는데. 시즌 2가 슬링샷이구나. 네. 번지 점프랑. 이번에도 재밌어. 이번에 재밌어. 이번에 뭐였지? 어디 갔지? 우리 그걸 너 말한다고? 그걸 여기서 말하면 안 되지. 나 진짜 말할 뻔했네. 그걸 브이라이브 키고 우리 왔다고. 했잖아. 삐삐삐삐 그만.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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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그래서 많은 걸 했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동환이 앞머리 언제 기냐고. 동환이 형, 동환이 형도 궁금해하던데. 저만 다시 자른 거 아니야? 저만 시간이 멈춰 있는 거 있어. 다시 자른 거 아니야? 내가 정리, 정리. 내가 머리 어. 자를 때 동환이 형이 야 그거 나 줘. 나 좀 길자. 아니 요한이가 형 왜 머리가 안 자라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너도 빡빡 밀어봐서 알잖아. 나는 바로 이해했지. 나는 계속 자르는 줄 알았어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잘라긴 해야 돼. 왜냐면은 여기 머리랑 여기 머리랑 짧은데 아~ 여기가 이제 길 동안 여기도 길잖아. 아~ 그러면 여기가 되게 이상해져가지고. 아~ 그러면 길려면 좀 걸리겠네. 저도 여기는 엄청 짧은데. 아 길구나 이제. 그치 용환은. 용환 안 자르기 때문에. 너 나 놀리는 거야 지금? 용환이 조금만 떼줘요. 네? 진짜 많이 길었다는데. 아니 나 옛날 영상 찾아보는데 용환 머리가 기르면서 어, 그 변천사가 다 보이더라고. 아니 나는 그 영화 트와일라이트 왜 이렇게 웃기지? 왜? 왜 웃긴데? 이런 모습 보다가 트와일라이트 이거 이거 야! 아 그때 야. 그리고 또 살도 많이 쪘었어. 아, 근데 얼마나 귀엽겠는데 아, 너무 너무 웃겼어. 근데 나도 웃기긴 하더라. 그 지금 약간 그 약간 섹시 모먼트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아 그래? 지금 있어? 드레스 코드 청순 청순 드레스 코드 맞춘 게냐고 물어보시긴 하네. 아 근데 진짜 우연적으로 아, 겉만져 겉없지가 딱 돼가지고 또 자꾸 왜 겉만져 겉없지가 해 겉만다 그래. 아니 나는 난 그거 난 그게 아니라 나 진짜 조합명이 너무 신경 써요. 아 천사지 악마지로 해. 그러면 우리가 천사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어 난 천사지가 아, 이렇게 욕을 아 욕이래 화를 많이 낸다. 저 언제 욕했어요? 아, 이렇게 화를 많이 낸다. 그렇게 해. 그러면은 천사지야. 천사지로 해 그러면. 아 왠 진짜 난 조합명이 좋아. 이렇게 남 멤버 반 멤버 뭐 겉만질 겉없지 236지 막 롤러즈 막 이런 거 다 좋아. 아 그럼 평가는 거 좋아하구나. 아 평가는 게 아니라 너무 왜 그러니까 팀력감의 불합. 우리는 하나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위아이잖아. 어 위아이가 제일 좋은데. 위아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근데 그 조합에 속하지 못하면 속상하지 않나 또 그러면. 위는 아인데. 나도 겉만질 하고 싶다. 어떻게 겁이 없는 걸? 그건 맞네. 어? 진짜 진짜 웃긴 애들이다. 진짜 대현이 형한테 혼날라고. 진짜로. 어. 누가 보면은 진짜 어. 자기들은 진짜 한 어. 번도 안 놀란 줄 알겠어. 아주 공포 영화 주인공 납쳤어. 공포 영화 주인공이야. 주인공 납쳤네. 공포 영화 주인공 납쳤네. 나도 그거 보고 내가 얄밉더라. 이거 이거 다들 진짜 대박이야. 아주 다음 공포 영화 주인공이야. 난 진짜 그때 위인전 그때랑 그 대현이 형 번지 할 때 그 표정을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오마주 그 뭐야 콜라주를 만들어놨거든요. 콜라주요? 콜라주 이렇게 딱 두 개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 아, 대현이 형 뛸 때 진짜 귀여웠는데. 어 나 그래서 캡처해놨어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런. 근데 내려와서 이제 자기가 야 나 진짜 멋있게 뛰지 않았냐 근데 영상 보고 아 이 형 뛰는 거 멋있게 뛸 걸 이러면서. 야 뛰기까지도 엄청난 용기였어. 오늘 저희가 300일이잖아요. 네네.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어요. 300일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냐고. 어. 저는 그거 얘기했어요. 3집에 팬분들 들어오신 거 쇼케이스. 아. 그거 좋지, 그거 좋지.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우리 봄날 무대 했을 때. 아. 나는 그때가 계속 생각나더라고 요새 요즘 그래가지고 어 너무 딱 그때의 감동이. 그러니까 진짜 한 시간 돌려서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아령 컨셉을 다음에 하자 그러면. 좋습니다. 아령? 아령은 아령. 무겁고 아령, 아령 컨셉. 나는 네. 뜬 거 없는데 네. 우리 집 연습하려고 어. 했었는데 이제 내가 안무를 짜고 두 가지 예시를 보여줬을 때 멤버들의 표정. 표정? 아니 그때 네. 내가 이제 동원 형이 그 내려오면서. 시안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이거 좀 찍어줘라 해가지고 네. 찍고 있었다. 근데 그때 이제 대현이 형이 그 우리 한 명씩 녹음했었잖아. 우리 집 녹음 끝나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동환이 형이 막 뭐 이렇게 일어나고 막 엎어지고 막 이러니까 대현이 형이 보다가 내려오면서 표정이 점점 안 좋아져. 이러는 거야. 약간 이거지. 우리가 해야 되니까. 아 이러는 거야. 그걸 내가 안 찍은 줄 알아. 야 대현이 형 확대해가지고 얼굴만 찍었대. 점점 걸음 느려지면서. 아니 진짜 그 영상에 요한이가 추는 건 찍혀 있고 그다음 내가 내려오다 멈춰서 이거까지 딱 찍혔어요. 또 300일 중에 저요? 저희 열정 있게 했던 열정 준비 기간. 아 진짜 기억나네요. 그거는 진짜 이건 당당히 힘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됐지만. 다른 것도 준비했잖아요 그때 또. 아 맞아요. 힘들지만 아, 뿌듯했어. 너 조용히 해. 알겠어. 너 불안해. 오케이.
여름 안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아, 뭐 그것도 있고. 네. 왜 굳이 이렇게 있는데 뭐해? 아, 뭐 어제 다 아시게 될 건데 없다 이게. 또 있어요? 또 요한이 형 있나요? 저는 요한이는 내 볼에 맨날 뽀뽀해가지고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지 않을까. 뽀뽀 다음 기억밖에 없지 왜 나한테? 또 다음 기억. 요한이 형. 어, 한 번도 형. 안 했다고 나한테? 응. 나한테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제 막 내가 취해서 방에서 내가 취해가지고 응. 막 아, 한 번씩 기분 좋으면 준서랑. 준서랑? 그 준서랑 힘을 합쳐서 한 번씩 날 괴롭혀. 그때 아니면 언제 하겠어? 그때 나 좀 불러주라. 어, 그때 형.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형은 안 돼. 그냥 무조건 어. 형이 이렇게 하잖아. 그대로 이렇게 바뀌어. 어, 위치가 바뀌어서 위치가 그러면 다시 김 삼김지한테 당하는 거. 아, 이렇게. 그거 웃겼는데. 죄송해요. 요한이가 내가 이제 한번 네 명이서 나를 이렇게 잡았잖아. 아, 그래가지고 대현이 형이 옛날에 당한 전적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요한이가 딱 그 한마디 했어. 되게 멋있었어. 영화 같았어. 형! 나 믿고 괴롭혀! 그래가지고 대현이 형이 맞다. 그때 좀 너무 웃겨서. 아, 왜냐면 그때는 나는 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너무 많이 당한 거야 이렇게는. 그러니까 둘이서도 아, 학생에서 나 하려고 그랬는데 둘이서 안 되니까 내가 네. 내가 이제 근데 나도 당했어. 어. 나도 당했는데 어. 그러다가 이제 동환이 형을 내가 딱 잡았다? 어. 잡았는데 아무도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괜찮아 나 믿어 해! 이랬는데 어, 아 몰라! 이러면서 막 하더라고. 근데 그 표정이 웃겨서 에휴! 이러면서 아 그때 그랬지. 그때 겨울이었는데 와, 네 명은 아. 감당이 안 돼. 그때 대현이 형이 나한테 그랬어. 네가 아이언맨보다 멋있었다고. 전 아무래도 그 기억이 남네요. 네. 그때 우리 역사적인 순간이라 막 기록했잖아. 어, 맞아. 우리끼리 막 캘린더에다가 와 이날은 동환이 형 처음 제압한 날 이러고 그때부터 얘기 있을까 생각했어. 제압한 날 이게 무슨 보스 막 몇 달 만에 보스 잡은 것처럼. 아 석화했었구나. 네. 그래서 그러면은 또 있어요. 뭐, 300일 주제로 질문들을 많이 오늘 들었는데 300일 동안 저희가 팬분들 앞에서 무대를 많이 못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앞으로 그럼 뭘 하고 싶냐고. 아 그건 너무 많지. 그건 진짜 무대에 많은데?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하고 싶은 무대 팀이든 솔로든 유닛이든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단체로 그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소우주 알죠? 어. 그런 소우주가 아니라 컨셉 그런 컨셉에 뭔가 밤하늘을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어 그런 컨셉을 하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콘서트에서 다 같이 그걸 부르면서 관객분들과 눈을 마주치고 마주치면서 근데 이제 감동의 눈물이 흐르는 그런 노래를 하고 싶어요. 노래를 어, 오케이, 그런 노래를 하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확인. 노래 제목이 그런 노래로 가죠. 아, 근데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외국 팬분들께서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저는 루아이를 위해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꽉 차 있는 공연장에서 16번째 배로 불렀을 때 다들 울음을 참을 수 있을까라는 아, 생각도 했어. 아, 나 울고 시작하지. 안고 싶어도 안고 싶어. 어. 근데 안고 싶어도 안고 싶어도 춤이 힘들 텐데. 아니 이게 어쨌든 지금은 응원도 안 됐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 박수만 칠 수 있잖아.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 뭐 이름도 불러주고 응원 받다가 이제 그 감격의 상태로 부르면 안 운다고 얘기 못할 걸 아무도. 난 16번째 별 불렀을 때 그 팬분들이 분명히 그 하이라이트 부분 따라해 주실 거란 말이야. 아, 그러면 진짜로 약간 이게 확 올라올 것 같아. 그거 다 플러스 울고 있는 팬을 마주했을 때. 아, 그때는 끝장나지. 바로 그러면은 바로 눈물 이제 우리도 다 울고 팬분들 거지. 부담스러우시겠네, 이 정도면은. 아니, 울어야 되나? 엎드려 이러고 계신 거 아니야? 그게 진짜 그거 상상했어요. 16번째 별 만약에 콘서트에서 하면은 이제 거 있잖아. 제가 브릿지 끝나고 이 순간을 이제 하나 하고서 마지막에 이제 요한이 싹 비어져 있는데 이제 팬분들이 저희가 이제 가만히 있겠고 팬분들한테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 가면서 이제 불러주시는 와, 와~ 이제 팬 앞에 파트 뺏기고 아니 그게 아니 하고 형 파트가 다시 이어지는 거죠.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아~ 우와 그럼 그리고 거기 고맙다고 하고 다시 고맙다 거기는 무반주로 가면 되겠다. 어, 무반주로 조명에 아니 근데 안 돼. 팬분들도 그래도 반주를 이거, 줘야지. 이거 거의 콘서트 스포 아니에요 이 정도면? 무반주로 가다가 네. 이제 드럼 두둥퉁 하면서 다시 고맙다 팬분들 어, 노래도 해야 되고 이제 바쁘네. 울면서 노래도 하셔야 되고 춤도 나중에 같이 저는 네.
다 같이 그 트와이스 선배님의 하트 쉐이커 같은. 아 맞아. 동환이 형 일주일 때부터 얘기한 거 같아. 그치? 청량인데 뭔가 좀 수수한 청량, 흰 티에 청바지 이런 느낌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요한이랑 한이쁜? 한이쁜 그 팬분들께는 큰 한이 작은 한이 한이지끼리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말해도 돼요? 말도 안 되는 거 하죠. 말 안 되니까 하죠. 악기 하나씩 해가지고 버즈 선배님 노래 커버. 나 드럼 칠래. 나 아 내가 드럼 할래. 아 그래요? 그럼 네? 그럼 대현이 형이 네. 보컬 하자. 아 좋죠. 좋다. 보컬 할게요. 나 기타 할래. 보컬하고 기타하고 요한이 형 뭐 할래요? 나? 리코더 리코더 코로 난 아니, 리코더 소리 안 나온 거 안 나는 거 갖고 와도 돼. 난 지휘자 할게. 지휘자 좋다. 좋습니다. 다 말했나? 네. 대현이 형 말 안 하지 않았어? 저는 그러면 저는 여태 저는 일단 새로운 거를 자꾸 찾는다기보다 지금 위아이 노래 벌써 15개나 있거든요? 그렇죠. 맞네. 그 무대를 못 보여드린 게 너무 많아요. 아직 안 만들어진 안무도 있고. 그렇죠. 지금 그거부터 일단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나 그거. 저희가 개천이야? 저희가 1집 때부터 영상이 다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주간 아이들 보면 백투도 데뷔라고 있어요. 아~ 그것처럼 의상을 이제 보여드린 적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 의상을 입고 타이틀곡이 있어요. 그치 그런 거랑 안 만들어진 안무도 많잖아 우리.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난 거? 개인적으로 화이트 라이트 너무 하고 싶어. 화이트 라이트도 좋고 아련이 노래도 너무 하고 싶다. 무슨 노래 안무가 기대돼요? 그 안 만들어진 것 중에서 브리딩 아 브리딩 기대돼. 브리딩이 이제 드롭도 있고 그래서 엄청 뭔가 빡세게 멋있게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댄싱 인 더 어둠. 댄싱 더 어둠? 네 저는 그게 근데 그게 춤이 잘 나올 거야. 생각보다 되게 신나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쿵쿵 이게 많아가지고 네 그게 재밌을 것 같고. 저는 겨울꽃. 어? 겨울꽃 안무 버전이고요. 동환이 형이 또 그런 거 좋아하니까 아, 저희가 부르고 동환이 형이 추는 거죠. 멋지 피고 하면서 춤을 춘다고요? 네. 그럼 내 파트는 어떻게? 형 하면서 아 네 그걸 하면서? 아무래도 많이 성장하겠는데? 그쵸 많이 성장하겠다. 저는 아무래도 콘서트 하면 편곡이 재밌으니까 도화선 락 버전으로다가 그 안무 한번 해보시죠. 도화선이 요즘 너무 하고 싶었네요. 저 약간 근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약간 밴드 악기 세션 분들과 해보고 싶어요. 요한이는 더 컬렛했던 무대? 나는 사실 안무가 기대되는 나 안 나온 것 중에 형은 브리딩 진짜 기대했었고 요한이 형은 왠지 오션 얘기할 것 같은 느낌. 오션 같은 거 좋아해. 오션도 기대되지. 오션 같은 거. 나 진짜 근데 이 말 듣고 딱 브리딩이 진짜 기대되긴 해. 우리 콘서트에 오션. 약간 용화 닮아간. 이거는 저희 패드 인정했어. 이번 세트 저. 오케이. 내가 졌다. 오케이. 이번 건 인정. 이번 깔끔했어. 1대1. 어? 1대1이라고? 1대1이라니 너무 1대1. 안 돼. 아니야 1대1이야. 1대1 아니야. 아 여기서 하지 말래. 아 제가 가려. 여기 가려 이렇게. 내가 안 보여. 오. 자 마지막 질문 그럼. 네. 아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본 댓글인데. 300일을 이제 지나서의 목표 물어보셨어요. 목표? 네. 약간 뭐 기자회견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석화 기자님이네. 쇼케이스. 아니 어쨌든 브이앱을 킨 거지만 300일을 주제로 좀 300일 기념 쇼케이스야 이거? 300일을 좀 기념으로 하면서 킨 거니까 아. 300일 관련한 저는 루아이 300일을 어떻게 챙길지 고민하겠습니다. 아 루아이 좋은 답변이었어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뭐 후보가 있나요? 사실 저는 커버 무대 같은 거 그런 거라든지 팬분들이 기대하실 만한 것 중에 하나 뭐 노래 커버 뭐 평소에 이렇게 리얼리티 중에. 그런 느낌 중에 하고 싶네요. 나머지 네. 형들은? 질문이 뭐였죠? 300일이 지나서의 목표. 아 지나서 하고 싶은 거. 아 목표? 저는 저는 목표 저는 하루하루를 내일을 보면서 살아가지고 큰 목표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루아이와 위아이와 이렇게 쭉 오래오래 사는 것? 좋지. 이렇게 keep going 하는 게 제일 difficult예요, 진짜로. 좋다, 미안하다. 사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긴 해. 이번 건 완전 인정. 그래가지고 저도 동아이처럼 이렇게 좀 좋은 사이, 좋은 관계, 좋은 팀워크 약간 이런 느낌 하루가 느낌으로. 일주일 되고, 일주일이 한 달 되고 한 달이 1년 되고 1년이 이제 100년 되고 어? 100년이요? 100년 1년이 100년으로 넘어오래. 자 또
다른 분들. 또또또. 목표. 이게 목표가 작은 거라도 목표를 만들어 놓으면 그 성취감 때문에 자기의 만족도가 올라가서 직업에 대한 그게 생긴대요. 그래, 사람이 꼴이 네. 있어야 돼. 그런데 저는 아직 솔직히 목표를 못 찾긴 했어요. 근데 목표? 그냥 성장하는 게 목표긴 해요, 일단. 어떻게 생각하는데? 키가. 농담이고. 아, 또 졌다, 또 졌어. 형. 우리 이겼어. 아, 갑자기 이게 갑자기 좋은 아니 좋은 발전에 네. 그걸로 갈 수 있다. 갑자기 목표가 실패했구나 일단. 아, 일단 그런데 그 목표를 찾아가는 게 저의 목표가 아닌가. 어, 어렵다 어려워. 멘트가 이 멘트가 더 어렵네. 나는 생각하기 있는 줄 알았어. 어. 있어가지고 앞에 이렇게 서사를 다 만들고 얘기를 하는. 아, 그러니까 키가 제 말. 루아이 여러분도 이렇게 조그만한 목표를 이뤄가면서 하면 좋겠다. 처음부터 큰 목표를 잡으면 안 된대요. 이게 너무 멀게만 느껴지. 그러니까 이거잖아. 네. 루아이 여러분들이 목표를 찾아서 가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네. 아직 목표가 없어서 목표를 찾는 게 목표다. 그래서 저는 용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찾는 게 목표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목표라도 갖고 살아라 이 말인 것 같아. 네, 이 말이 저는 좋겠다 이 말. 어, 형 번역 좋았어. 네네네. 최고 가수 되고 싶다. 자, 요한이. 그렇죠. 저는 좋았어. 저는 항상 뭐 계속 활동 안 하는데 위아이가 좀 더 글로벌해지는 거. 아, 요한 형이 요새 글로벌한 거 좋아하네. 빌보드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렇게 좋지. 저렇게 어. 저런 이야기가 지금은 장난처럼 어. 하지만. 나중에는 진짜 빌보드 가면 어떡하지 할 때 우리가 그니까 그럼 뭐 그때 대현이 형 진짜 큰일 났겠다. 진짜 더 무서워지겠네. 그때 되면 이제 난리 나지. 대현이 형 이제 무대 한번 잘못하면 이제 야 영어 와봐. 영어로 혼내는 거 아니야? 형 와봐봐. 너 그게 라이브야? 네가 그게 목이야? 너 가수야? 뭐야 너? 정신 차리자. 유싱어? 유싱어? 야 너는 매, 넌 멤버한테 연습 중에 뭐 못했다고. 유싱어? 영어로. 아 빌보드니까 영어. 네. 아, 오케이. 아, 대, you VI? Get out! 저 말 좀 할게요. 네네네 좋아요. 저는 석하가 이제 여기서 환기를 싹 해줄 거야. 해외 투어도 좋지만 전국 투어 해보고 싶어. 전국 투어? 네. 전국 투어? 전국 투어 좋지. 네. 울산 갔다 대전 갔다 대구 갔다 이런 느낌. 부산, 대구, 왜냐면 대전. 해외 팬들도 잡으면서 이제 우리 많은 한국의 팬분들도 많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다음 노래가 기대되는 가수 이런 것처럼 좀 저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전국 투어. 전국 투어 좋죠. 내가 또 정국 선배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국 투어 좋지. 네 이제 좋습니다. 우선 순위는 우리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먼저 가는 거. 우리 살고 있는데 화순의 공연을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 광주 아니 그 그러니까,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그 아니, 동네가 아니라 지역으로 거구나. 가는 거지. 화순의 국가 축제 있어요. 국가 축제 가요 저희. 그래 국가 축제 네. 하자고. 울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뭐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대전도 가고 이렇게 경기도 다 이게 뭔가 갈 수 있는 곳에 다 가서 이곳 저곳에 저희를 약간 이렇게 심어 놓는 거. 제가 그게 제 기분이 이상했어요. 제가 대구에서 공연한 적이 딱 두 번 있거든요. 네. 축제. 그쵸. 대학교 축제랑 이제 백지영 선배님을 도와드려 이제 대구에 간 적이 있어요. 네개 캔디? 어. 근데 진짜 자기 고향에서 공연하는 게 맞아. 제가 커버 댄스팀을 해봐서 공연을 해봤지만 짜릿해. 데뷔해서 가는 게 제 기분이 이상해. 맞아. 나도 그때 맞아. 저도 공연한 울산을 갔었는데 진짜 멤버 막 울산 다 데리고 가고 싶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아. 되게 좋았어. 난 아직 한 번도 없다. 하선? 우리 이번에 기회가 있겠지 뭐. 광주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광주 좋죠. 광주 오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잘 모르는데 두 분은 고향에서 많이 하셨네요 이미. 저는 많이 고향에서 전 고향에서만 한 거죠. 그러네. 그렇습니다. 그런 큰 꿈들이 이루어지려면 저희랑 루아이가 이렇게 합심해서 지금처럼만 지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희 위아이 300일 뭐 3000일까지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3000일까지도 기다려보죠. 그럼 이제 300일 기념 캡처 타임을 한번 해볼까요? 예. 캡처 타임 3 3 하나 둘 셋 안창완 아 줘 요거 요거 어 루아이 포즈 그리고 우리 인사 요거 3 이거 팬분들의 안정감을 위해 좀 오래 해줘요. 짠 네 요한 형도 있으니까 그거 할래요? 틱톡?
즉석? 응. 즉석 떡볶이. 아. 그거 별관 형이 요 자리에서 딱 4장 찍어서 4장 딱 올리는 거. 아 좋아요. 어, 나처럼 400. 이거 해본 적 있는 사람 있지 않아? 저 해봤죠 저는. 응. 누가 나랑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왜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아니 그거 나 무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적이 없다. 아까 방금 보는 거 시선이 이렇게 높으니까 쿠키가 바라보는 거 그 제가 쿠키의 버릇없는 진짜 쓰지. 언젠간 큰아니 작은아니 형들 석카운트단 출연시킬 거예요. 자 즉석떡볶이입니다. 포즈 어떤 거 할까요? 일단은 잘 포즈 가볍게 V V하고 아까 했던 거 캡치탄 가자. 둘 셋 3 둘, 셋 루아이 하트? 어, 뭐라고 그랬어요? 하트 하트 둘, 셋이요 하트? 하트? 오케이, 네.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올리는 거예요. 컨펌을 받아서. 어 그럼 혹시 이거 보고 계시면 그 댓글창에 컨펌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팀장님 컨펌해 주세요. 네. 그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셔가지고. 나 부대찌개 왔나 보다. 아 배고파 죽겠어 지금. 여러분 점에초 해주세요. 배고파. 킹콩 부대찌개 드세요. 네 개 이렇게 올려서. 진짜 시켰잖아. 그 킹콩 부대찌개. 신천점을 배달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안 돼요. 안 되죠. 대현이 형한테 시켰는데. 김요한 배달료 5,000원 준다며 나. 저거 갔다 오래요. 저 누구인데 보이냐? 대현이 형 누구 아니야? 아 용화 형구나. 와 용화 형. 왜? 좀 그렇지 않아요? 나 아까 강석화더라. 왜? 강석화? 아니 요 용화 형 카톡 이제 그. 방금 김요한 씨 돼 있어. 김요한 말했는데? 어? 말했는데? 김요한 씨? 김요한 어. 씨, 요한 씨. 아 요한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재현이 형 뭐야? 어떻게? 하죠? 장대현 형. 어. 아. 왜요? 나도 그래 근데. 네. 아 진짜. 어. 나도 유용하죠 걔. 나는 누가 돼 있어? 준서. 어, 난 준서. 석화는 석화. 석화. 어. 아니 뭐 이걸로 애정도 확인하고. 아니 아니 그냥 아니 궁금하니까. 억울해 죽겠는데 진짜로. 아 여기 댓글 봐봐. 앞으로 힘들 때가 있어도 위아이와 루아이 서로만 믿고 꽃길만 걷자. 영원히 응원할게. 와우. 야 진짜 감사합니다. 불쾌지수 높은 여름을 바이바이바이 활동으로 이제 이렇게 시원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축구였는데 아 축구 축구 지금 했어요? 아 못 봤어. 아 끝났어? 아 끝났어? 왜 이렇게 몰라. 올림픽 시즌이니까 아, 아까 점해추 해달라고 해서 오늘, 치킨 오늘 어차피 스케줄 있으니까 치킨 좋다. 치킨 못, 못 먹을걸 지금? 먹어? 배달 올림픽이잖아. 엄청 오래 걸린다. 그래? 나 피자, 피자 먹을래요 같이? 어 오늘 컨펌 컨펌이 좀 느리시네? 팀장님 컨펌 안 해주세요. 바로바로 해주시면 즉떡 이렇게 해. 일단 확인이래? 바로 얘기합니다. 이거 해서 네 여러분 트위터 가서 응답하란 쪽 어, 확인 트위터 가면 이제 올라올 겁니다. 하트 100만 언제 넘었어? 아까 꽤 전에 넘었어.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도 쿠키 방에 있어요. 또 지금 축구를 하고 있다고 하시네. 하고 있어? 응. 8강이잖아 오늘. 아. 와. 이번 진짜 높이 올라갔어. 전반 15분. 올렸다 올렸어요. 올렸지? 응응. 응. 아 지금 전반 15분이에요? 올렸어. 부대지에 그리면서 봐야겠다. 올렸어. 어. 그럼 이제 슬슬 네. 저희도 올림픽도 즐기고 하러 가겠습니다. 자, 네! 자! 예각! 둔각! 둔각! 직각! 직각! 달각! 달각! 빠이빠이! 안녕! 와! 300일 축하해서 고마워요. 밥 먹어! 안녕!